가져올까? 뭐 가져올까요? 네? 아니요! 아니 이거 기념품으로 뭐 하나 좀 가네. 필요하시면 어딨어? 근데 맛있어요. 근데 어딨어 사탕? 갔다 와볼게. 여러분 그 뭐 호두과자 드실래요? 호두과자가 뭐예요? 호두과자 모르세요? 아 그 아 그 델리만주 같은? 예. 네. 어 있으면 드릴까요? 살짝 네, 감사합니다. 당이 떨어지죠 또? 네네 좀 쉽죠. 근데 이제 팥이 위에 낄 수도 있어. 아 괜찮습니다 또. 호두과자 알아요. 순간 헷갈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 이거 아까 좋은 거 같은데 호두 과자. 아까 퀄리티 좋은데요? 그죠. 나나나 DJ 해줘서 너무 아 DJ에서 고맙다. 아 말을 또 있게 하시면 또 감사하지 또. 참 이게 신기한 거 같아. 누구는 시간과 말을 그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써서 달려와가지고 좋은 이야기 해주고 누구는 또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와가지고 욕을 하고 참 세상이 참 쉽지가 않아. 응. 고마운 거지. 아 이선님 통제가 이선님도 대단한 분이신데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형님 91인가 그러셨던 것 같은데? 91이면 저랑 딱 9살 차이네요. 매탱 감성에 은근 어울려요. 이썹한테 말릴 수도.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보셨어요? 이게 진짜 이변이 이변이에요 진짜로. 특히 이번에 이라크랑 요르단? 아우 진짜 재밌었다면서. 네. 그러니까 아 축구는 진짜 몰라. 진짜 몰라요. 추가 시간을 다 넣고 네. 그러던데 와 사우디 응원복?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사우디 응원복이래. 아니에요. 봐봐 잔디 먹방을 하지 않나 진짜. 오늘 와 잔디 먹방. 진짜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진짜로.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압둘라든. 아 진짜 신기해 이 사람들. 찾아 있어? 어 고맙습니다. 이거 맛있는데요? 싸. 떨어졌네. 주살마 왕세자래. 아 그거. 너무 맛있어. 몇 명이 채팅에 참여하신 거예요? 뭐예요? 그게 지금 안 보이 안 보이는 게 바뀌어가지고. 이 정도면 보통 몇 명이에요, 이 정도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다섯 명? 그거보다 많을 것 같아. 그건 많은 건데? 10명하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 아니래. 3,400명? 여러분 진짜 제대로 얘기해주세요. 진짜 진짜로.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 몇 명인지 안 보이네.
심심이래 심심이. 웃겨. 아 그래요 진짜 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를 너무 항상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저의 저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거 통해서 라이브 너무 하고 싶어요. 저는 그거에 되게 궁금해요. 저는 되게 이제 인간극장 때도 나오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저를 보신 분들 되게 많고, 그러니까 저를 막 응원해주는 사람도 많고 한데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어야 나를 응원해줄까 너무 궁금한 거지. 뭔 말인지 알아요 혹시? 그러니까 뭔가 소통을 하고 싶은데 라이브를 왜 못하냐? 하, 약간 이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를 때가 생겨. 맞아 맞아. 그래서 쉽지가 않아. 그러면 오프닝 먼저 따고 있을까요? 이거 하나만 한 입만 더 할게요. 아 네. 맛있다. 요즘 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는 말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또 보니까 어차피 먹는 하루에 먹는 양 동안 또 물이 많대. 그러니까 수분 섭취를 조금씩은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미친다니까요. 어디 틀면은 제가 어디 박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는 거는 인생에 최고로 중요하지요. 또 보면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으면 인슐린이 갑자기 높아져 여러분들이 조금 목숨에 이거 어떡해 진짜 답이 너무 많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 그럼 뭐가 맞는 거지?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스스로 내가 의사해야 되나? 그건 또 너무 늦었고. 적당히 먹어.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2024년 2월 3일 오프닝입니다. 네. 1. 숙보. 세뱃돈 얼마가 적당? 성인 10명 중 4명. 준다면 5만원. 가능하면 안 주고 안 받는다. 조금만 옆에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3일 세러데이 토요일 조나단입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어제 오늘 이틀간 조나단의 텐을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조나단입니다. 첫 곡은 우리 시스타의 Give it to me, give it to m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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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세뱃돈 얼마가 적당? 성인 10명 중 4명 준다면 5만원 가능하면 안 주고 안 받는다 였습니다. 바로 다음주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설 연휴에 가족들끼리 고민하는 게 바로 명절 선물 뭐 할지 그리고 세뱃돈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세뱃돈을 준다면 얼마 받는다면 얼마 이런 고민입니다.
설날을 앞두고 세뱃돈 얼마가 적당할지 성인남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42%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은 5만원이 적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더 줄 수 있지만 물가가 너무 올라서 세뱃돈 주기가 무섭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응답자의 절반이 안 주고 안 받으면 좋겠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뱃돈 문화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한 모습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뱃돈 근데 받을 땐 진짜 너무 달콤했거든.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설 때 제 친구들 부모님이 저를 불렀었어요. 집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되게 그 김계동 삼촌이라고 계시는데 늘 저희를 불러서 설날에 이렇게 용돈을 주시고 하셨었거든요.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럴 때 너무 달콤했어요. 그래서 받는 건 좋은데 아 지금으로 봤을 때는 또 이게 또 이제 성인 되면 또 받는 만큼 또 주기도 해야 되는 또 때가 오니까 이제는 그래서 저는 안 주고 안 받는다. 아, 어떨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실명 이게 아 네 아무튼 좋은 분이에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최고 김삼촌 진짜 김삼촌님한테 제가 선물을 드린 적이 아 성공하고 선물 드린 적이 있냐고요? 되게 안 받고 싶어요. 진짜로 뭐를 해드리려고 하면 괜찮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크게 한번 해드리려고 준비 중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거 그 광고 하나 또 이렇게 감사하게 또 했거든요. 영어 그거를. 또 그 영어 그거 그 어플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말에 능카 거기서. 네. 그래서 그거랑 표하면서 좀 선물 좀 가득히 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분이라서. 알겠습니다. 네. 차라리 이참에 3만원권 나왔으면 좋겠다는 답변들도 많았어요. 만원은 너무 적고 5만원은 부담이고 3만원권이 나오면 딱 좋겠다고. 와 좋다. 3만원이 많이 없어요. 거의 뭐 5만원 네. 만원 막 이렇게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왜 없으시죠? 안녕하십니까. 아예 오랜만입니다. 네. 저 초면이에요? 네? 초면이에요? 왜 초면이에요? 저 기억하시네요? 저희 같은 저거였잖아요. 아 그쵸 기억하죠. 왜? 아니 저거 하고 있는데 기억하죠.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딴 데로 가셨던데? 예, 딴 데로 가서 아하 거기는 따뜻해요? 아 따뜻함을 넘었어요. 넘었다고요? 네. 왜? 얼마나 좋길래 그래요? 뭐 네? 네, 뭐 좋죠. 네. 방송 되고 있어요. 아, 예. 네. 제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왜? 아니 혼자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네. 갑자기 네. 문을 열고. 네.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그래요? 걸어드릴게요. 아니에요. 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둬도 돼요. 네. 너무 바닥에. 왜? 너무 바닥에 있어가지고. 아 아니 괜찮습니다. 댁이 어디세요? 댁이요? 어디 쪽이에요? 저요? 아니 그. 주소랑 호수 말고 그거는 이야기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 근처 네. 어디 이거 안 되죠. 네? 안 돼요? 아니요 그 어느 정도 알고 있어갖고 저 집은 영등포인데 아 영등포 거기까지만 예 네, 거기까지만 네. 아니 왜 그렇게 걱정을 하시죠? 아니 누가 칼 들고 뭐 우리 집 터지려고요? 아니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그것도 개인정보인게 이제 그거를 또 관심 있으세요? 아니요 뭐 그냥 네. 왜 이렇게 늦으셨을까 해서 사무실은 저희 강남에 있어갖고 강남에 뭐죠 내비를 찍었는데 33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6시에 나가면 여유 있겠다고 6시에 출발했는데 지금 도착했어요. 아 근데 이게 한번 막히면 쉽지 않아요. 아~ 그래서 요새 한번 물어본 거예요. 또 영등포. 이건 뭐 이거 뭘 드셨길래? 아 이거 아까 좀 맛있는 거 살짝 먹었어요. 예. 뭐 좀 드릴까요? 호두과자? 호두과자. 호두과자 있어요. 네. 아 저도 한 맛만 한번. 그러면 저도 맛만 한번 볼게요. 뭔지 몰라서.
부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가루만 가루만 냄새만 맡게 해가지고. 네. 그럼 가루만 맛보세요. 아니. 가루만 맛보시면. 죄송한데 혹시 네. 이미 딴 거 있죠? 뭐가요? 저희 이미 녹화 녹음 딴 거 있죠? 네. 그냥 가도 될까요 혹시? 살짝 불안하게 시작하는데. 판 이제 아반떼 대전이라고 있어요. 아, 네. 그게 뭐 4시간인 게 어디예요? 저는 그것도 못했는데.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지금 네. 터지긴 했는데. 위험해요? 네? 어때요? 아, 위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별로. 그러니까 적당. 속도 얼마까지 낼 수 있어요? 속도는 뭐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한 다 낼 수 있죠. 네. 약간 보면 거기에 약간 조금 그거 뭐지? 좀 재능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냥 제가 이제 그런 걸 좋아해요. 스피드. 남자라면 스피드잖아요. 오. 스피드 싫어해요? 스피드요? 네 스피드 좋아하죠. 네 그니까 그래서 하게 됐구나. 네 스피드 어떤 거 즐기세요? 어떤 거? 죄송합니다 제가 저 러닝. 러닝? 응. 오 러닝맨이에요? 네 러닝 많이 러닝 많이 합니다. 네. 러닝 많이 와요? 러닝 예 러닝 진짜 좋아요. 러닝 아. 많이 해요. 아 진짜요? 마라톤도 마라톤도 해보셨어요? 마라톤 아직 안 했어요. 저 그냥 단거리. 단거리? 네 왜냐면 짧은 것만 빠르게 네, 잘하시는 네, 네. 네. 숏 예, 네, 숏. 네, 왜냐면은 아~ 오래 많이 뛰면 네. 나중에 한 50대 돼서 네. 휠체어 탈 수 있다고도 얘기해요. 휠체어? 네. 그때 되면 이제 그 다리 갈아 끼우면 되죠. 어. 요즘 보면 막 제 친구들 보면 막 다리 다치고 뭐 이렇게 하면 막 그 외국에서 수입한 인대 끼우고 이러던데요. 어, 그게 돼요? 왜? 네. 뭐 그렇게 하던데요.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인대 왜? 네? 아니, 인대 나 돼요? 인덴지 뭐 관절인지 뭐 그런 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 그런 친구 한 명 있어요. 입대하면 3kg 구부? 3kg 교하고요. 아 뛴다고요. 매일 아침에. 아침에 3kg 뛰어. 네, 네. 그러면 몇 초 안에? 아니 초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럼 몇 분 걸려요? 아, 몇 분 재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따라서 그냥 한 20분 됐대. 그만큼까지는 안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 15에서 20분. 왜냐면 한 2kg에 한 뭐야 제 거예요. 왜 제 거예요? 아니 뭐야 아니 여기 3개 있었는데 자기가 2개 먹어놓고 이것까지 뺏어 먹어. 미안해요. 아 참. 와 11분 안에 한다고? 아 특급이 11분 특급. 특급 전사 하려면 특급 전사라는 게 있는데 그건 11분 해야 돼요. 저는 15분? 15분. 네. 어디서? 저는 거의 헬스장 아니면은 네. 한강. 헬스장에서 아 계속 러닝. 네. 헬스에서 그 헬스 끼고 네. 네. 겁나 달리죠. 헬스 뭐 끼고 해요? 응? 무슨 헬스 세요? 헬스에서는 제가 끼는 게 네. 소니? 소니 아니면은 네. 아니면은 보세. 보세? 네. 보세가 그거죠? 보세 네. 그 키면은 온 소리가 나요. 네. 그거 보스인가요? 네. 보스? 보세가 아니고 보스? 네. 보스. 그거랑 그다음에 네. 그거예요. 그 GBL. 아, 예. JBL. 레슬리 선수 있었잖아요. 네. 아무튼 그거 그거에서 이게 벌써 빠삭하네요. 너 또 얘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또 주제가 갑자기? 왜? 우리 지금 행사 얘기하고 있었잖아. 아, 그 뒤에 얘기했잖아요. 뭐로 뛰어요? 이거 뭐? 아 저요? 네. 아 저는 헬스장 전 잘 안 뛰고요. 헬스장에서만 그냥 자전거만 타요. 자전거. 원래 그 천국의 계단 아세요? 네네. 그거를 하루에 30분씩 했거든요. 네. 어때요? 그거 하면 살이 쭉쭉 빠지긴 한데 단점이 뭐냐면 뭐예요? 제가 매일 아침에 헬스장 가거든요. 그거 갔다가 출근하는데 힘이 빠져서 일이 안 돼요. 아 오후에 점심 먹고 나면 너무 잠아요. 운동도 너무 하면 네 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천국의 계단 끊었어요. 아 그거 하면 일이 안 되더라고요. 촬영을 못 해요. 아 저도 이제 약간 좀 바꾸려고 이제 천국의 계단 매일 한 시간씩으로 바꾸려고. 한 시간요? 야 지금 뛰는 걸 좋아하셔서 오르는 것도 좋아하시네요. 그러다 천국 가겠는데요? 네, 저는 약간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숨 차서 막 힘들어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아, 저 죽겠다. 그 느낌이 변태 아니에요? 변태? 에? 변태 아니에요? 변태예요?
저요? 그냥 내가 그거 좋은 건데 아닌가? 그거 변태라 그래. 네, 그 집에서 그러면 침대 놓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거 변태 아니에요? 그거는 똑같은 거잖아, 그니까. 아니, 그거 아니지. 그거는 내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뛰면서, 그러니까 오르면서, 아, 이렇게 힘들지만 난 계속 한다. 그리고 약간 은근히 또 유산소를 좀 하다 보면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 게. 그러니까 누워서 이래. 다리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이래 해. 아, 그러면은 그래요? 나중에 이제 숨차서 헥헥거리면서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이미 헥헥거리는 거 같은데. 저는 이거를 먹어서 이제 아, 그래요? 그런 거고요. 네. 아, 왜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대체 방송 준비해야겠다. 어디부터 다시 해야 되지? 어, 물. 아, 여기 좀. 네. 처음부터 하면 되나요? 아니, 조나단 씨가 얘기해. 아, 다 했어요? 아니야, 어디부터 하면 될지를. 10만 원, 막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부터 하면 되지. 천만 원이 많이 없어요. 10만 원권이 나고 하는. 아, 내 목소리 진짜 별로다.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가끔 들어요. 근데, 아, 너무 별로예요. 근데 제가 얘기할 땐 제 목소리가 진짜 좋거든요? 네. 지금 얘기할 때? 네, 네. 지금 약간 지금 듣기로 좋은데? 지금 제가 얘기할 때 약간 동굴이에요. 근데 들으면 약간 아 나다 아 이런 목소리 들리니까 아 괜찮아요. 듣다 보면 적응이 됩니다. 자기 목소리 좋아요? 저요? 저는 하도 들어서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맨날 들으니까 네. 3만원권이 나오면 딱 좋겠다. 와 좋다. 3만원이 많이 없어요. 거의 뭐 3만원이 많이 없어요. 3만원이 많이 없어요. 3만원권에 대한 반응해 주시고 네. 네, 원고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렛츠고. 네, 3만원이 좀 많이 없어요. 아니요, 3만원이 없어요. 맞아요. 3만원이 좀 없고 5만원 정도가 좀 많고. 근데 5만원은 너무 많고 만원은 너무 적고.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알겠습니다. 뭐 조나단이 지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지갑 저 현금 잘 안 두거든요. 아,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아, 근데 등장 지금 해도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등장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아, 죄송한데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제가 몰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아, 제가 고향 가는지 저는 광주를 갈 것 같긴 한데 아직 예매를 안 했어요. 그 기차를. 그래서 지금 근데 사실 저는 약간 항상 이런 스릴을 즐겼어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거의 근처 그냥 거의 진짜 그냥 설날 때 기차 딱 돼가지고 했어요. 왜냐면 그때 뭐 우리가 사람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사람은 실수하고 또 포기합니다. 그럼 포기한 티켓들을 내가 다 수거하는 거죠. 포기하면 바로 받아서 거기서 딱 해가지고 바로 광주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이번엔 가야죠. 갔다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월 1일 날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생일이에요. 그래서 뭐 생일에 맞춰서 잠깐 어디 좀 갑니다. 선물 내놓으라고 일부러 하시는 거 아니죠? 아, 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청자들 아, 저 그런 거 싫어요, 진짜로. 네. 전 그런 거 싫어요. 그럼 왜 말해요? 그럼 싫은데 왜 말해요? 예? 싫은데 왜 말해요? 아, 근데 등장 안 하면 안 돼. 지금 아직 등장할 때가 아니에요. 알았어. 아예 네. 제가 이렇게까지 기다려본 적은 없고 자 금방 또 소개해드릴게요. 죄송해요. 자 정리하고 아무튼 이제 설날이 코앞입니다. 네, 고향 갈 준비 미리미리 하시고요. 세뱃돈은 안 받더라도 세배 잘할 수 있게 무릎 관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무릎 관리 중요합니다. 네. 정리하고 조나단의 텐 딱 이틀간 짧고 굵게 치고 빠지려고 했는데 굳이 실현을 안겨주려고 이틀 중 하루 이분과 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그때 전에 실수한 게 있나 할 정도로 뭐 내가 벌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IT계 여포 어디로 튈지 진짜 아무도 모르는 아무 말 사나이 테크 크리에이터 아무도 튈지 모르고 어떻게 튈지도 잘 모르겠고 무조건 대포로 쏘는 이땀 최고 테크 크리에이터 이썸님이 온다고 합니다. 편집하는 PD가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과연 방송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조나단의 텐트 녹음하는 전 과정을 풀로 보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유튜브 에라오 채널에서도 녹음 시간에 생중계하고 있으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고 참견도 해주세요. 그럼 조나단의 텐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 나갑니다. 감기 걸렸어요? 네? 아니요 아니요 그냥 콧물이 나와서 광고 콜 멘트 2페이지 하단이요. 네.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시작하려고 했는데 못 드시겠어요. 아니 아니 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것은 절대 못 찾는 남자 이석과 궁금하면 일단 물어보는 남자 전하단이가 조텐에서 상남자들만의 추천템을 겉핥기로 리뷰해 드립니다.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어 있어. 오늘 함께할 분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해외 출장을 마치고 베텐이 아닌 조텐에 복귀한 테크 크리에이터 있어?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요 박수. 아 네네 본인이 박수를 주도하네요. 이. 아니 박수를 안 쳐주니까요. 아 예 치기 싫었습니다. 일단 조나단의 텐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네. 지금 뭐 출장 다녀오신 거예요? 네 출장 다녀왔죠 1월에. 어디요? 미국이요. 어 USA? Yes. 왜 아메리카? 어디요? LA.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and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오케이? 그 밑에 있잖아요. 위에 있어요. 네. 이제 라스베가스가 이제 샌프란 약간 밑에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아니 LA가 여기 있으면 라스베가스가 카메라로 봤을 때 여기 있죠 이쪽. 네, 좀 올라가야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약간 한국에 따지면 어느 시랑 비슷해요? 만약에 이제 LA가 서울이라고 한다면 라스베가스는 어디쯤이라고 해야 될까요? 광명? 아니요, 광명보다는 조금 더 멀고요. 약간 한 대전? 아, 대전. 아, 좀 네. 멀네요. 네, 좀 거리도 있고, 이제 거기는 이제 사막 한가운데 있으니까.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강원랜드 있는, 강원랜드. 강원랜드. 태백. 네. 네. 아, 우리가 이제 만난 게 처음이 아니죠? 네. 네. 언제 만났는지 좀 기억하시죠? 아, 기억은 못하죠. 에? 기억하세요. 좀 기억하죠.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에요? 우리, 에? 그거, 응? 2020년? 그때 뭐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2019년은 2020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 만나서 네. 저한테 그랬어요. 잘 보고 있다고. 네. 제가 뭘 잘 보고 있냐 니까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런 적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우리 그때 짧게 얘기 나눴어요. 아 진짜예요? 네. 아 진짜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고. 네. 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약간 그때 아 이번 근데 되게 그때도 근데 진짜 너무 대단한 게 뭔지 알아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열심히 또 네. 계속 막 뭔가 잘 대우하고 있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다 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 잘 되는 거죠. 왜? 아니 반응 약간 딜레이가 있으신데. 아 딜레이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 본 네. 쪽이라서. 네. 아. 네네네네네. 좋습니다. 그냥 초면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 네 초면으로 합시다. 아, 알겠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조나단이라고 네. 합니다. 네. 고향이 어디세요? 근데? 저 고향 한국입니다. 왜? 갑자기 네. 네 좋아요. 이게 무슨 대화죠? 출장은 어땠어요? 아 갑자기 고향 물어봤다가 출장. 아 고향 얘기 안 해주시니까. 아 예. 네. 네. 아 출장 저는 재밌었습니다. 아 어떤 게 재밌었어요? 출장. 아 그냥 이제 해외 가서 저는 전자기기 좋아하니까 거기 이제 큰 박람회를 갔거든요. 네. 네. 그 박람회 가서 구경하는 게 이제 좀 색다른 경험이어서 되게 재밌었죠. 네. 와. 만약에 네. 조나단님은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어떤 거요? 아, 좋아하는 게 있으세요? 좋아하는 거? 네. 뭐 저는 뭐 아까 말씀하신 뭐 흥분되는 그런
흥분되는 거는 저를 흥분되게 막, 하는 막 거. 막 심장을 뛰게 하는. 아, 심장을 하는 거. 저는 약간 그, 뭐, 공부하거나. 네. 아니면은 그. 공부하면 흥분돼요? 아, 제가 좋아하는 과목만. 네. 네. 그러면 좋아하는 과목이 어떤? 역사 같은 거. 그러면 역사 공부하다가 막 요즘 이제 고려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고려. 그러고 보면 막, 이렇게 하지. 약간 하진 않은데 되게 약간 재밌네 하는 네. 거죠. 아, 네. 그리고 네. 그거랑 네. 저 약간 그 FC 입사 그 게임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게임요? 네 게임. 어떤 게임 좋아하세요? 축구 게임. 좋아. 아 하는 네. 거 그리고 네. 축구할 때도 너무 흥분되고 아~ 런닝할 때도 흥분됩니다. 네. 아 네. 런 와 흥분 포인트가 많으십니다. 네. 어느 것에 좀 흥분을 느끼나요? 저는 스피드에 흥분 느낍니다. 스피드. 스피드 흥분. 네 스피드 막 달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막 뛰어내리고 이런 거에. 오, 네, 네. 그런 데서 예, 좀 좋아합니다. 네. 아무튼 그 미국 출장이 재밌었다는 얘기죠? 네, 엄청 재밌었어. 갑자기. 네. 아, 왜? 아,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둘 다 이제 뭐 땡튜브 활동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선님께서는 구독자가 혹시 지금 얼마나 되시죠? 전 한 이제 셀 수가 없죠, 사실. 이게 안 센 지 되게 오래됐어. 아, 이게 이제 네. 중요하지 않는 건가요? 중요하지 않죠. 저는 한 100만 근처 때부터 별로 안 쳤던 것 같아요. 어, 정말. 네, 네. 그게 야. 중요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제가 네. 지금 이제 88만 명이 네. 해주고 계시는데, 네, 네. 제 채널 구독하고 계신가요? 구독하고 있겠죠. 목이 마르시나요? 아, 물이 마르시네요. 네. 네. 아 그러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 당황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네. 그것보다는 약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아직 88명이에요. 네. 이제 100만을 가고 있는데 네. 저한테 뭐 조언할 게 있다면 팁 조언할 거 팁이 따로 있을까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 열심히 하다 보면 네. 좀 더 열심히 해라. 네 열심히 하는데 이제 좋아하는 걸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해라. 네. 아 좋아하는 걸 해야 돼. 좋아하는 거. 네. 그럼 막 IT 쪽을 만질 때 막 흥분되고 그래요? 저요? 네. 흥분되죠. 아 진짜 좋은데요, 진짜. 네. 네. 그런 거 이제 좋아하는 거 하면은 조나단님 또 재밌는 거 하시면 더 많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 좋습니다. 한번 생활에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선님 IT 기계 전문가이니까 사람의 스마트폰만 봐도 그 사람의 성향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저의 성향을 한번 뭐 보면 제 핸드폰인데. 네. 어떤 성향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야, 이 남잔데 약간 핑크 케이스를 쓰는 케이스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약간 핑크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왜 제가 약간 이거 내포 그 안에 있는 약간 이야기 좀 네네네 썰 한번 풀어주세요. 제가 이제 검정 그 뭐지 그 네. 케이스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집에서 너무 잃어버려요. 네. 왜? 집에 그러니까 이게 왜 소파에 있으면 안 네. 보여버려. 네. 아, 안 보여 불어. 안 보여요. 네. 안 보이니까 지금 제가 집을 되게 어둡게 하고 다니니까 아예 진짜 집에서 눈앞에 있는데도 안 보여. 그래서 좀 튀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좀 색깔을 입혔다. 아. 집을 엄청 어둡게 하고 네네네 아~ 엄청 어둡게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일부러 네네네 이렇게. 근데 의외로 이 핑크랑 이제 폰이 검정색이니까 조합이 또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지금 어떤 사람 같아요 제가? 아 약간 좀 멋있는 사람 같아요. 어떤 면에서 멋있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까지 이제 좀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멋있어. 원래 조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남들의 시선도 좀 신경을 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한다. 아 그렇죠. 네 그게 되게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네. 신경 많이 쓰긴 해요 사람들. 아 그래? 네. 네. 근데 이건 괜찮아요? 이거는 사실 괜찮아요. 아 진짜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이게 저는 그게 기준이에요. 해가 되냐 안 되냐. 내가 이걸 했는데 네. 사람한테 해가 되냐. 네. 인류에 해가 되냐. 네.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인류에 해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이거 무슨 상황이지? 이해했죠? 아니 이해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결정을 할 때 네. 남에게 피해가 가냐. 네. 내가 이 결정 내가 너무 원한다. 네. 근데 이 케이스 내가 함으로써 누군가 피해를 받냐. 네. 그러니까 저 인류가. 근데 안 받아. 하게 되는 거죠. 케이스 정도로 다른 사람들 피해 끼칠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러긴 하죠. 네. 네, 그러긴 한데 네. 네. 어쨌든 네. 조나단님 뭘 하셔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일베에 영향을 끼치진 쉽게 이제 그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뭘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아 없다는 거죠. 네.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사실 근데 이게 인생의 진리인 게 진짜로 네. 은근히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뭐 어떤 거요? 나에 대해서 관심을 받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전 좀 놀랐어요. 은근 네. 사람들이요. 네. 서류에 관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신경을 쓰는 시간을 좀 없앨 수 있었던 거죠. 네. 네.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코너 제목에 아, 부합되는 상남자로 보이나요? 어떤 조나단님이요? 네. 지금까지 봤을 때 약간 조금 저 케이스 보고 약간 살짝 쌍남자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우리 둘의 뭐 특이점을 찾자면 고향이 이제 경상도시군요. 네, 네. 저는 경북 안동이고 어허. 조나단님은 광주광역시. 네. 일단 뭐 또 각자의 고향 사투리로 대화가 가능한가요? 저는 지금 쓰고 있는 게 사투리죠. 저는 사실 많이 안 씁니다. 왜요? 왜냐면은 이제 네. 조금 아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전라도 쪽 사투리를 쓰면은 네. 조금 더 서울에 좀 융화가 되기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아 근데 경상도는 사투리가 너무 세서 네, 너무 세서 이게 합쳐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살아남아 있는 모습.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대한민국 전체 이 땅에서 여러 각지의 사투리가 계속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게 다양성이거든요, 언어가. 네, 네. 네, 너무 좋잖아요. 그게 없어지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도 잘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니까.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조나드님은 그 광주에서 몇 년 사셨어요? 저는 한 10년 정도 사는 거예요. 아, 10년이요? 네. 아, 꽤 사셨네요? 네, 꽤 사셨어요. 아. 네. 그럼 지금 고향도 있고, 이제 부모님도 거기. 네, 다 이렇게. 아. 본가가 거기 있습니다. 아, 와, 네. 이거 명절에 내려가기 쉽지 않았겠는데요? 아, 뭐 이제 또 예약하고 뭐 내려가야죠. 이제 어떻게 내려가세요, 명절? 저는 개인 차 타고 내려갑니다. 차 타고 내려가요? 네. 오, 그런 네. 수고를. 왜요? 아니 뭐 기차가 이렇게 있고 하니까. 아 기차가 편하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짐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아 또. 짐이 또 네. 한가득 또. 네 차 타고 새로운 IT들 또 부모님께 드릴 생각을 또 하시는. 아니 그건 드릴 건 아니고요. 아, 네. 짐하고 엄마 LA 갔다 왔는데 이게 네. 최고예요. 하면 또 드리니까. 이번에 2024년 쪽이에요. 네. 아 효자네요 효자. 아 조나단님은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막 어디 갔다 오면 네. 이제 부모님 드릴 거 사오고 약간 좀 아 저는 좀 그러진 않는 쪽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본인을 위해서 즐기는 저는 계좌로 대화하는 편이에요. 아 계좌로 대화 현금으로 대화하시나요? 네, 계좌로 예 네, 그거로 대화를 하는 편이라서 근데 네. 또 마음을 담아서 또 하긴 하죠. 야 마음을 담아서 그럼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계좌번호에 이제 글자 적을 수 있잖아요. 그 글자 그걸로 대화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그런 거 안 해요. 엄마 밥 먹었어? 1원 이렇게 보. 그 어머니가 이제 먹었지 너는 이렇게 하고 아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뭐 우리가 둘 다 약간 효자인 거는 또 확실한 거 같네요. 저는 효자인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뭔가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고향 간다든지 그런 게 있는 거니까. 네네네 네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뭐 엔딩 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좀 잘해주시는 또 배성재 DJ 없어서 초보 네. DJ 조단단과 초보 방송인 이썸님과 함께 한다니까 어떤 네. 분들께서는 또 홍성민 씨께서 조나단 이썸이라니 베텐 종영각 보나요? 엘른가든 8297님 네. 창과 창의 만남이군요. 왜 원래 이거 창과 반패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왜 창과 창이죠? 서로 찌르기 바쁘다는 거죠 뭐. 이거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자기 할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사실 제가, 이선님 같은 분들을 만나면 회복하는데 일주일은 걸리거든요. 네, 회복하는데요? 네. 왜요? 기가 회복하는데 일주일. 기간 회복하는데. 네. 네. 그래서 오늘 약간 회복학을 재봐야 될 것 같고. 네. 어떤 분이 또 계셨냐면, 네. 하이트님께서 수트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 이제 그 피디님이 이제 뭔가 조나다님이 잘못하면 이제 수트 입고 이제 그 방심인가가 불려가야 된다고. 아
그 수트 입고 네. 안녕하세요 조나단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이선님과의 무리를 되게 죄송한데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가요? 아 오늘 그날이군요. 네. 아 전 다시 맥도날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자님이들 기다리고 계셔요. 아, 전자... 네, 문자님 문제가 생기는 순간 바로 또 요, 네, 네. 네, 또 이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BT 네. 쪽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 바로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방송 사고 날까봐 불안해하고 계셔요. 예, 네, 지금. 아 근데 사고 어차피 잘 안 나는 게 저희는 녹화 방송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사고 날 일이 없죠. 왜 아예. 근데 이분들 라이브 채팅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라이브 채팅이 있어도 뭐 저희가 방송에 나가서 저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괜찮습니다. 천천히 좀 그냥 그 릴렉스하면서 할까요 그러면? 네 천천히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릴렉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다음 토크를 좀 정리를 하고 네 본격적으로 본 코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간 이사 코너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쌍남자템 리뷰쇼 추천 이사 코너는 주제에 맞는 아이템과 사연을 소개 후 후토크를 나누고 공감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으흠. 소개된 분들 중 최고의 쌍남자에게는 향기 나는 쌍남자 드시라고 차량 방향제와 샤워 탈취제 드립니다. 어 좋은데요? 네. 탈취제. 좀 차량 방향제 어떤 거 쓰세요? 전 안 씁니다. 갑자기? 야 이게 참... 네. 쉽지 않네요. 아 왜 왜 쉽지 않아요? 아니,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건 처음 봤어요. 아니 왜? 저는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방향제를 어떻게 좀 할지. 아 차를 모시고 다니세요? 네 운전합니다. 오~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운전하는 남자. 아 아니다 그냥 뭐 그냥 면허단지가 좀 얼마 안 돼서. 아 진짜요? 예. 아 지금 좋을 시절이죠. 네 다 데려다주고 싶고 막 그럽니다. 다 데려다주고요? 네, 데려드릴까요 오늘? 아 아닙니다. 저는 제 개인차 갖고 왔기 때문에 아. 제 차 타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상남자들의 찐친끼리 특징입니다. 상남자들은 찐친을 어떻게 대하는지, 찐친끼리만 통하는 것은 무엇인지, 찐친끼리 다투고 화해하는 법, 찐친끼리 노는 법, 찐친끼리의 대화법 등을 소개할게요. 일단 이 썸님은 인생의 찐친이라고 할 만한 친구가 몇 명이죠? 혹시 누구죠? 혹시 있어요? 찐친 많죠. 많아요? 네, 많아요. 몇 명 정도 돼요? 중학교 때 친구들 있고요. 고등학교 친구들 있고. 중학교 친구, 네. 고등학교 친구. 그리고 이제 대학 때 친구들이 대학교 친구. 네. 그다음에요? 그리고 뭐 사회 나와서 이제 친구들 좀 있고요. 찐친의 개념을 혹시 아시는? 네, 알죠, 알죠. 왜 그러시죠? 그러면은 중학교 때 몇 명 거 이렇게 어떻게 몇 명이 있어요? 중학교 때는 한 진짜 친한 친구들이 한 다섯 여섯 명 됐고요. 와, 다섯 명? 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도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다섯 명. 네, 대학생 때도 거의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명. 네, 네, 네. 사회에서는 몇 명이에요? 사회에서는 셀 수가 없죠.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친한 친구들은 많습니다. 네, 네.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찐친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찐친과 덜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얘는 진짜 친하다. 찐친은 그냥 내가 지금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야 술 한잔 하자 이렇게 나와 이렇게 했을 때도 그냥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친구들. 네, 그 정도로 이제 가볍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 덜친은요? 덜친요? 네. 덜친은 약간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서 먹자고 이야기하기에는 약간 이제 고민이 되는. 아, 눈치가 보는. 네. 뭐 눈치라기보다 약간 고민되는. 말할까 말까 이제 고민되는. 그게 눈치죠. 네. 근데 찐친은 그냥 말을 하고 싫다고 하면 알았어 이러면 되잖아. 아, 맞죠. 약간 맞죠, 좀 그런 맞죠. 식으로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아... 네, 친구들. 네. 그게 좀 이제 좀 찐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네. 이렇게 좀 많아요. 친구 찐친이 되게 많으세요. 아 찐친 어떻게 다 관리를 하셨어요? 관리요. 아 그래서 술을 되게 자주 먹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끝나고 배성재 아나운서님께서 네. 아 있어 너무 수고 많았어요. 아, 그 말도 맞아요. 그냥 만들어봤어요. 아 수고 많았으니까 오늘 우리 술 한 잔 꼭 하면 어떻게? 아직 제가 한 번도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갖고 약간 아 그럼 절친이구나. 예,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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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절친이구나. 이제 이 방 안에서만 만났고 이제 밖에서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아 대박인데요. 예. 예스. 아니 그래서 조나단 배성재 모르는 것 같은데.
알아요. 저 세 번째, 네 번째인가 세 번째예요. 아, 아. 알겠습니다. 일단 뭐 청취자들이 보내준 사연 한번 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쌍남자들의 찐친, 찐친끼리 특징이죠. 알겠습니다. 네. 저 바로 그냥 소개해드리면 될까요? 아, 네네.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조나단 테니 아니에요. 그거는 이호입니다. 네, 맞아요. 긴장, 네. 약간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네, 여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 저 한번 기침 조금 쉬어. 네. 기침이 또 특이하신데요? 아, 제가 또 흥이 많은 또 아프리카 대륙에서 오다 보니까 예, 기침도 그냥 못합니다. 아, 이런 느낌으로. 아, 예. 제가 신기하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 컨셉 아니죠? 아니, 아닙니다. 준비해 오신 거예요? 뭘 준비를? 아, 기침. 기침이요? 네, 기침을 누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아니, 기침을 하시면서, 아, 이렇게 하시길래. 아, 좀 솔 넘게, 좀, 솔 넘치게 좀 하려고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와, 진짜, 와, 도나다님은 진짜 대단하다, 속으로 대단하다. 방송 준비까지 해오셨다. 약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아, 베토벤이 피아노를 칠 때 모습?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왜? 네. 삼만들들의 찐찐끼리 특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먼저 한번 살짝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지니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남자 찐친이라면 일단 만나면 반가움의 인사로 욕을 합니다. 상대방의 상대방이 뒤돌아 있을 땐 엉덩이 걷어차주고 뒤통수 때리고 시도 때도 없이 킬각을 노리고요. 그렇게 때리고 욕한다면 화내면 찐친이 아닙니다. 야만의 시대를 살았던 상남자 찐친들이라면 분명 이럴 겁니다. 본인이 찐친들한테 하는 특징 그런 게 뭐 있어요? 뭐 나는 내 찐친들한테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넌 내 찐친. 너 이섭스 찐친이야. 이렇게 내가 안 해? 그건 너 이섭 찐친 아니야. 그걸로 찐친을 구분하나요? 너 그게 안 해, 너 절교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걸 안 하다가 절교가 되지 않죠. 아,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네. 네. 아, 보통 찐친들이라면 반가움을 좀 욕으로 이제 좀 시작하기는 하죠. 네. 친구들이랑 욕 안 하세요? 전 욕을 잘 안 하는. 아, 그래요? 친구들. 반가워, 친구들아. 아니야, 그냥, 잠깐 기침 한 번만, 이러고. 왔냐? 잠보, 잠보 와나 이렇게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야, 저는 근데 원래 욕을 자체를 엄청 많이 쓰는 편이 아니라 저는 리샤랑 친한 친구들랑 같이 있을 때만 욕을 좀 하고. 그게 찐친이죠.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욕을 한다는 건 아니죠. 네. 뭔 말인지 알죠? 상황에 있어서 욕을 하긴 하는데. 네. 근데 이게 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지금 친구가 나한테 나를 대하는 모습은 네. 내가 허용한 것들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유지가 된다면 이건 의문 뿜을 것도 없고 내가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만나서 뭐 뒤돌았을 때 엉덩이 걷어차고 뒤통수 때리고 뭐 이런 거 뭐 본인들이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본인들의 뭐 어떤 러브 랭귀지인가? 네. 그런 느낌이라 바디 랭귀지예요? 몸의 대화 같은 러브 랭귀지 아니에요? 사랑의 대화? 사랑의 대화? 아니 그러니까 약간 사랑 언어. 뭐 말인지 사랑의 대화라고 좀 이상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싸웠어. 네. 근데 미안해보다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네. 약간 그런 걸로 통용이 되는 그런 서로 허용한 그런 것들. 네. 이해했어요? 대충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 대충 안 되는데. 대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네. 진행을 어쨌든 하는데 저는 막 친구들하고 막 때리고 막 그거는 아 근데 그게 다 달라요. 네.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저는 웃긴 친구가 있고 네. 제가 웃겨주는 친구가 있고 네. 재밌는 친구가 있고 재미없는 친구가 있고 네. 막
네, 그런 친구 다 있어요. 이런 면면 친구. 그러니까 네. 그 친구들만의 서로 허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들은 서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우정을 확인하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찐친이죠. 네. 근데 이게 다 찐친의 특징이라고는 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봤을 때는 오, 난 막 맞기 싫은데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맞기 싫은데라고 할 정도면 찐친은 약간 아니지 않을까요? 그쵸. 아니, 왜냐면 찐친이라면 자기들끼리 이 정도의 장난을 칠 수 있겠다, 아, 그쵸, 칠 수 없겠다 이 정도는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욕한다고 화내면 찐친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네. 분명히. 아 근데 그렇구나. 이렇게 먼저 때리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예. 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잘 받아주는 친구가 이제 갑자기 그러면 약간 조금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평소에 때려요 친구들? 저 안 때리죠. 친구들은 잘 안 때리죠. 아 그래요? 예. 전 맞았어요. 맞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았어요. 않았어요. 예.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주의자. 평화주의자.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뭔가 서로 주고받는 게 없는 느낌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는데요, 저는. 아 진짜? 예. 아 신기하네요, 신기해. 아, 전 신기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네네네. 이번에 이제 녹색지대에 무한 우정을 먼저 듣고 우리가 다시 입으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듣고 오실게요. 이썸님. 네, 네. 본명 공개 안 됐죠? 대충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이따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 그만 차려요. 카메라 그만 차려요. 아 이게 다리가 제가 너무 길어요. 예. 네. 와 다리가 너무 길어서 야 부럽다. 키가 어떻게 되신지 이것도 아 전 작아요. 개인 정보예요? 아 아니요. 아니 이미 사람들 걸어 들어온 거 다 봤는데. 아 그래요? 키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한 170 됩니다. 170 조금 됩니다. 아 170. 예. 네, 네. 지금 우리 앉았잖아요. 네. 우리 지금 똑같아요. 아, 이거는 의자 때문이죠, 의자. 아니야, 의자 똑같아, 지금. 아, 높이 다를걸요? 저는 제가 앉은 키가 되게 낮아요. 저도 앉은 키가 좀 낮아요. 그래요? 네. 저는 상체가 짧고 다리가 길어갖고. 네. 네. 왜요? 아니요. 제가 키가 지금 한 77 되거든요. 아, 크시네. 아니, 뭐. 80보단 아니니까. 아 너무 아쉬워요. 80 됐었어야 되는데. 80 되면 80 되나 뭐 어차피 3cm 차이 아닙니까? 크게 나죠. 네. 네 그러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 합시다. 네. 술 먹고 오신 건가? 아 합시다. 네, 6페이지 리드 멘트부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다시 사연 2번서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건.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나단의 텐 상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이썹과 상남자 텐 리뷰쇼 추천 이썹 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 상남자들의 찐친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연 계속 소개해볼까 해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가겠습니다. 네, 편하게. 나털린 배뚠뚠님. 음흠. 쌍남자들은 찐친이랑 밥 먹을 때 대화 없이 음식에만 집중합니다. 다 먹고도 거창한 인사 없이 가라. 쌍남자다운 인사만 하고 각자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들어가죠. 카페 가서도 음료 한 잔씩 시키고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5분 만에 음료 원샷하고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좀 찐친인 것 같아요. 음흠. 이제 진짜 찐친이랑 밥 먹을 때 대화 많이 하시나요? 저는 대화 거의 잘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주말에 이제 출장이 있어서 도쿄로 1박 2일 갔다 왔거든요. 네. 이제 남자들이나. 네. 갔다 왔는데 밥 먹을 때 아무도 대화를 안 해요. 안 하죠. 네. 너무 맛있고 하니까 그냥 이제 밥만 먹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찐친들은 이제 음식에만 집중을 하고. 근데 이제 술자리에서는 이제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리에 따라 다 다른 것 같고. 네, 네. 좀 더 이 친구랑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좀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고. 네. 그리고 인사 없이 가라. 네. 가라. 이것도 네, 경상도 이래요. 가래 그러면서.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냥 가래 연락할게. 그냥 연락 안 해요. 맞아요. 연락할게. 연락 안 해. 네, 맞아요. 네. 네. 딱 끝. 남자든 여자든 다 연락 안 합니까? 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어떤 질문인가요? 혹시 이거는 어떻게 어떤 아니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네. 다들 이제 연락할게 하고 이제 그 이상에 상관없이 다 연락을 안 하십니까?
어 그런 편이긴 해요. 아 진짜요? 이성도 사실은 저번 주에 네. 아니 어제죠. 네. 어제 이제 진절미님이 나오셨는데 네, 네, 네. 저도 친하거든요. 네. 진절미랑. 네. 근데 그냥 갈 때도 아까도 아, 뭐 어 잘 가. 네. 연락할게. 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네. 안 하고요. 아 근데 그게 인사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알고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약간 인 이제 말은 인사할게 이제 네, 그냥 그쵸, 이제 뭔가 그쵸. 하나의 이제 그냥 가라고 이제 잘가 이렇게 그냥 그랑 똑같은 네, 그런. 네, 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저는 뭔 말인지 알고 저는 카페 가도 저는 사실 저는 아이스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커피를 못 마시니까 네. 저는 그 거의 자허블 네. 자몽원이 블랙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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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유자 네. 아이스 네. 아니면은 미숫가루 네. 좀 마시는 편인데 거의 뭐 그냥 한 번에 끝냅니다. 그냥 왜냐면 이 넘어갈 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단계 이 목에 넘어갈 때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하고 끝내요. 그냥. 야 취향이 약간 독특하십니다. 네, 전 진짜 그렇게 하고 끝나요. 그 네. 그렇게 하고 대화를 해요. 네. 네. 그럼 보통 사이즈는 뭘로 시키세요? 저는 그 이 정도. 아니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콜, 막 그란데 아니면 아, 스몰, 없어요. 미줌, 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개념 없어요. 네. 네. 가장 큰 사이즈가 뭐예요? 그냥 가장 큰 사이즈 거기 네. 있는 거. 네, 저는 큰 사이즈 바로 밑에. 큰 사이즈 바로 미 보통? 네 보통. 네 보통으로. 보통 네. 하고 또 추가하든지 아니면 스콘이랑 네. 같이 먹든지. 네. 스콘 데워가지고 10분. 네. 아, 10분 말고 그 1분 30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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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딱 맞아요. 왜냐면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거든. 맞아요. 네. 이게 굳이 안 해도 되고 맛있는데 그냥 네. 그것만 하죠. 맛있다. 그니까 끝나요. 대화가 좀 이상한데. 말도 안 하고. 아 저는 그런 편이에요. 아, 저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릴스 같은 걸 봤는데 네. 이게 보통 이 그 아프리카 대륙이든가 아니면은 흑인 분들이 뭘 먹을 때 가만히 안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너무 맛있어서. 아 맛있으면. 어, 네. 오, 지저스. 오. 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미 막 몸에 뭔가 나오더라고. 너무 맛있으면 막 이래 막. 아 진짜 미쳤어. 막. 네. 이런 느낌 있잖아. 근데 보통 저는 이제 친구들이 있으면 진짜 맛있는 음식이 딱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 잔 마실까 이러죠. 아 맛있는 네, 거. 한 잔. 거. 네. 맛있는 거. 네, 맛있는 거 있으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죠. 네. 한 잔 할까? 네. 술 좋아하세요 많이? 저는 좋아합니다. 아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뭐 한 평균적으로 한 두세 병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와. 네. 그러고 멀쩡히 들어가서 씻고 자요? 씻진 않고 그냥 바로 자요. 오. 네. 술 취했는데 이제 기억도 안 나잖아요. 아 기억 저는 이게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난다. 그냥 아, 끊기는 거예요? 기억이? 아니 뭐 기억이 어느 정도 나기는 한데 네. 이제 뜨문뜨문 기억나죠. 와. 네, 잘라서 합니다. 와. 네. 아무튼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수신 장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상남자 찐친이라면 위로도 거칠게 해줍니다. 친구가 울면 일단 눈물 확인하면서 야 우냐? 대답도 알려주고요. 우는 얼굴 사진 박지 않은 건 기본. 시끄럽게 조용하지만 마지막에 뭐 그런 일로서 우냐고 소주나 한 잔 빨러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죽을 때까지 놀린 걸로 박제하고 두고두고 우려먹어요. 친구가 슬퍼할 때 즐겁게 분위기 살려주는 게 찐친이 아닐까요? 네. 제가 진짜 이게 고2 때 네. 쓰러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한 달 동안 정도 입원을 했어요. 중환자실에 있다가 나왔는데 네. 이게 어떤 친구가 네. 실제로 아팠을 때 제가 냈던 소리 네. 그 지금도 따라요. 그거를요? 네. 왜요? 아니 그냥 그때 너무 웃겼다. 근데 그때는 안 웃었지. 네. 자 그때요? 아 죽겠지 이 소리. 아니 근데 어디가 아프셔서 한 달 동안 입원한 거예요? 아 좀 심했어요. 네? 아 약간 제가 그때 폐색 전증 중. 아 진짜요? 되게 심각했어요. 약간 숨 잘 못 쉬었어요. 네. 근데 친구는 그때는 너무 저를 막 같이 함께 해주고 네. 학교 끝나고 간호도 다 해주고 아 진짜요? 네. 아 그 정도로 간호해준 친구면 그렇게 놀려도 괜찮다. 아 그래서 그냥 봐주고 있어. 아 진짜? 할 말이 없어. 네. 그때 네. 그 당시에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 할 말이 없어. 야 그것 애가 막 맨날 따라하고 막 그러거든. 아, 근데 약간 그리고 그거 있어요. 진짜 상황이 어려울 때 그 네. 친구를 만나면 이 친구가 이 상황을 그
조금 똑같지만 내가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 예, 예, 예. 뭔지 알죠? 예, 예. 진짜 야, 심각해. 나한테는 좀 어려움이야. 예. 가서 얘기를 해. 예. 막 웃고 있는 거야. 예. 그러면 같이 얘기하다 보면 나도 웃고. 예. 그 다음에 집 갈 때는 어, 야, 이거 별일 아닌데? 예, 예. 이거 하면 엎을 수 있겠잖아. 예, 예. 이건 좀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전 이건 무슨 말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막 친구가 헤어지고 나서 막 얘기하면 그렇게 웃겨요 진짜. 네. 애가 헤어져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런 장면 보면 네. 너무 웃겨요. 친구가요? 네 진짜 웃겨 죽겠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웃겨 죽겠어 갖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괜찮은 친구가 있고 아니 친구가 있어요. 알죠 알죠. 근데 네. 다 알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쌓아낸다는 거지 그게.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기분 나빠한다? 그 거식이 아니었던 거지. 그건 찐친애 아닌 거지. 예, 예, 예. 예, 예. 왜냐면, 그건 서로서로가 이제, 그렇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친구도 이제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거고. 그쵸. 네, 상대방도 이제 잘 모르는 거고. 예, 예. 약간 좀 그런 거죠. 근데 정말 친하면은 그게 내가 지금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파악이 되기는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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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파악이 안 되면 쉽지 않은 거죠. 맞아요.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찐친애 아니죠. 아닌 거죠. 예, 예, 예. 맞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예, 네, 사실 이제 진짜 아까 이제 조나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 장군님도 네,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이제 위로를 해줄 때는 위로를 다 해줘놓고 이제 나중에 가서 그 당시에 이제 맞아요, 맞아요, 네, 질질 울고 이런 걸 놀리는 거죠. 그게 좋은 게 뭐냐면 또 나중에 아, 나 그런 걸 가지고 울었었냐? 이게 왜 민망하냐면 야, 야 과장하지 마. 에이, 야 그렇게는 안 했어. 맞아, 그렇게 그렇게 야, 그렇게. 에이, 근데 이 친구가 가끔 갖고 이성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한. 하니까 네, 네. 그럼 이제 진짜 완전 막 어디 네, 네. 민망해지는 거지. 나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네, 네. 아 무슨 말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한번 해주시죠. 네. 어, 다음 이제 목말로님. 쌍남자들은 쉽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전 친구들이 새 옷을 입고 오거나 핸드폰을 바꾸면 일단 구리다고 욕 한번 받고 시작합니다. 응 나라면 절대 안 삼. 응 옷 구림. 응 이거를 읽어도 되나요? 아, 예 이렇게 이제 응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난합니다. 이렇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줏대 있게 취향 뽐낼 줄 알아야 쌍남자거든요. 이런 일로 기죽으면 쌍남자도 찐친도 아닙니다. 아니 저는 제 찐친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진짜 칭찬 많이 합니다. 칭찬요? 네. 뭐 어떻게 칭찬? 막 조롱하면서 칭찬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너무 괜찮다고. 야 남자가 뭐 핑크색 케이스. 야 정말 멋있다. 너 진짜 괜찮은 것 같다. 꿋꿋하고. 정말. 네, 너무 너무 좋아. 좋다. 네, 네. 너 안경 바꿨네. 네. 아 괜찮다. 네. 너 같은 친구가 옆에 네. 있으니까 네. 내가 이렇게 자신감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다. 네. 그 마지막 말이 조금 이상한 거 아니에요? 늘 고맙다. 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네, 그 약간 좀 돌리는 것 같습니다. 아 아니야 네. 뭐 그런 그러니까 되게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전 칭찬도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요. 네. 너 이런 거 잘한다. 네. 이런 것도 잘하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친구가 진짜 힘을 주는 존재거든요. 네. 힘 받고 힘 주고. 네. 그러니까 칭찬할 땐 칭찬하고 아니다 싶으면은 돌려서 잘 얘기하고. 네. 전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친구 약간 아, 이거 친구 말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친구가 약간 머리 길르거든요 요즘. 네. 덱스 형님 보고. 네. 근데 친구가 덱스는 아니잖아요. 네. 그거 얘기해 주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너가 덱스가 아니잖아요. 그 칭찬이 아니잖아요. 예? 아 그거는 현실 파악하라고 네. 얘기하는 거죠. 아, 현실 파악하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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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실 파악하고 네. 얘기하는 네. 거죠. 돌려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덱스 형님이 멋있기는 하지만. 네. 뭐 이제 뭐 다르게 다른 스타일이 더 잘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어. 아 근데 그리고 이미 네. 이미 사실 넌 렉스야. 네. 아니 근데 어차피 성인이 되면요 보통 인생에서 한번 세게 안 맞지 않는 이상 거의 뜻을 굽히기가 어려워요. 다 자기 그거대로 갈지 않든 친구한테 맞아요. 뭐라고 해봤자 네. 그 친구 머리 안 잘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한번 경험해봐야죠 그런 거. 네 한번 경험해보면 또 이해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좀 칭찬에 좀 박한 편이에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네 뭐 나쁘면 나쁘다 좋으면 좋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 저는 편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의 외모? 외모요? 네. 평범해요.
평범해요? 네. 어. 근데 좀 개성이 있어요. 어떤? 왜냐면 이런 초록색 옷도 사실 일반 사람들은 좀 많이 그렇게 입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좀 개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좀 감사한데요? 네. 솔직한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네. 다음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끌리는 거 있으십니까? 네. 잠시만요. 오케이. 네. 안기태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상남자들은 찐친하고 밥 먹으러 가면 줄 서는 맛집 절대 안 갑니다. 탕후루, 마라탕, 베이글 이런 거 절대 안 먹고요. 그냥 빨리 나오는 거 김땡천국 가서 이거저거 골고루 시켜서 먹습니다. 좀 더 등등해 먹고 싶다면 국밥집 가는 거고요. 그래서 나오면 안 하는 게 상남자 찐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 야,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배트 시청자분이 남자분들이 많으셔서 약간 좀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보통 남자들은 뭐 탕후루, 마라탕, 베이글 이런 거 먹으러 절대 안 가죠. 네. 아. 이게 밥이 됩니까? 밥이 안 되죠. 그리고 밥이 안 돼요. 네, 제 와이프도 항상 그래요. 이제 계속 맨날 이제 브런치 먹으러 가자 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는 진짜 좋아하는데 브런치 먹으러 가자 그래요. 근데 뭐 이해는 해요. 브런치 좋아하는 거. 근데 저는 그걸로 밥이 안 돼요. 아. 브런치를 먹을 바에 그냥 이제 쌀밥 같은 거 이제 뭐 국밥 이런 게 먹는 게 훨씬 더 든든하죠. 든든한 거고. 네, 그렇다 보니까 제 와이프는 또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브런치 먹으러 가면 내가 평생을 브런치는 자기가 다 사주겠다고. 아,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밥이 좋아하고. 근데 이제 남자들은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그 웨이팅을 좀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는 게 사실 좋은데, 그러니까 뭐 기다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약간 그거예요. 기다리게 되면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 아,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네, 네. 먹었는데 그 내가 기다렸던 거에 비례하지 않다. 네. 그럼 너무 실망해서 화가 나요. 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진짜 맛있는 집이 별로 없어갖고 웨이팅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맛있는 집이 진짜 많아요. 웨이팅 안 해도. 맞아요. 네. 굳이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그래도 해외 같은 데 가서 맛집이라고 하면 그래도 웨이팅을 한 번씩 이제 해서 먹는 편이고요. 그쵸, 그쵸, 그쵸. 한국에서는 웨이팅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저는 잘 안 하고. 친구가 너무 원하면 친구가 미리 또 이렇게 원하는 대로 본인이 네가 먼저 서 있어. 네, 서 있거나 한 시간 뒤에 갈게. 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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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렇게 해서도 이제 이게 되면 그게 찐친. 그게 찐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친구가 진짜 먹고 싶어 한다. 그럼 먹고. 네, 아, 같이 뭐 하는 거죠, 뭐. 네, 예. 네, 네. 읽어주시죠. 네. 아, 읽어달라고요? 네네네. 네, 그럼 다음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이것도 쌍남자 같은 이제 찐친이죠. 새싹님. 쌍남자라면 약속 같은 건 미리 안 잡습니다. 일단 저 혼자 언제 만날지 대충 생각해두고요. 친구한테 당일에 전화해서 너 오늘 뭐 안 하잖아. 나와라고 통보합니다. 이렇게 해서 못 만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 정도면 찐친 아닌가요? 야, 이것도 진짜 찐친에다가 쌍남자죠. 아, 웃겨. 근데 저도 보통은 거의 친구들한테 이래요. 아,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이제 저희는 이제 일을 바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스케줄 잡기가 어려워서 일 끝나고 나서 시간이 있을 때 이제 그날 이제 뭐 당일에 연락해서 보거나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죠. 그렇죠. 저도 약속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이게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남아있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이 흔히 연예인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견뎌준 친구들이 제 근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연예인? 예를 들어서 네. 오늘 친구들한테 약속을 잡았어요. 네. 나 오늘 배성재 텐 나간다. 네. 끝나고 보자. 끝나고 만약에 8시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이성형님이 막 40분 막 후에 안 왔어. 네. 그러면 또 늦기 시작했어요. 네, 네, 네. 만약에. 네. 그러면 어쨌든 하다 보면 딜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아니면 또 재미 주자가 나와가지고 조금 더 당겨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예상을 못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있어서 이 친구한테 예전에는 막 너무 미안하니까 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에이 얘는 글러 먹었다. 네, 네, 네. 그래서 많이들 나갔습니다. 아 진짜? 그 찐친이 아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남은 애들은 네. 아예 그냥 너무 이거에 너무 배려를 너무 해줘서 너무 고마운 친구들이 나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네. 아예 저는 약속을 안 잡아요. 끝나고 연락합니다. 네. 지금 나 이상한 애 되니? 네. 그러니까 바로 내가 바로 만날 수 있으면 연락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냥 편하게 오라 그래요. 집품이 비밀번호 다 아니까 네. 와서 전 이야기 나누고 전 자고 얘네들 놀고 있다가 네. 아침에 알아서 가고 저도 일하러 가고. 아. 그래. 그러니까 부담 없이 네. 그렇게 내는 것 같아요. 야.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하, 맞아요. 저도 거의. 네. 왜냐면 이게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거가 왜냐면 저도 많이 친구들한테 노력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좀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근데 지금은 또 친구들이 번개도 잘 맞춰주고. 네. 뭔가 아 몇 시에 끝나 혹시 더 늦게 끝날 것 같으니까 끝나 예를 들어서 만약 8시에 끝나서 만나 8시 끝나서 반에 만난다 그럼 애들은 아 그러면 9시에 네 그러니까 텀을 좀 많이 두는 거죠 애들은 아, 예. 예. 아 이제 좀 알았네요 패턴을 예, 패턴을 알아서 예. 아 그러면은 늦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를 잡을게 해주는 게 너무 고맙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최고의 친구들이에요 예. 저는 너무 최선을 다합니다 이 친구들한테 예. 또 떠나면 안 된 게. 네, 네. 네. 그런 친구들이 또 오래 갑니다. 네네네. 네. 네. 다음 또 다른 사연 볼까요? 네. 이거 제가 하나요? 혹시 아까 하셨죠?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거나 네, 누가 해도 상관없죠. 네. 네. 킹성현님 하겠습니다. 상남자 찐친이라면 평소에 서로에게 신경 다시 할게요. 상남자 찐친이라면 평소엔 서로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뭘 입고 뭘 먹는지 궁금하지도 않고요. 그치만 친구가 여친 생겼다? 그러면 그때는 물어봅니다. 예쁘냐? 그리고 여친 생긴 놈한테 연애 중이니 웬만하면 연락 잘 안 합니다. 물론 성의 없다고 찐친끼리는 욕 절대 안 합니다. 사실 이게 사실 친구가 연애할 때는 연락을 잘 연락이 안 오던데요. 이거는 약간 좀 그렇죠. 이제 연락이 잘 안 오지. 물어보는 거는 많이 물어보지 않나요? 야, 그러면서 연애하니까 좋냐 그러면서 이 땡땡 이제 여자친구 만들더니 이제 사람이 달라졌네. 맞아. 오히려 이거를 이제 놀리려고 하는 거죠. 많이 연락을 하죠. 연애 중이니 웬만하면 연락 잘 안 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아니면 이제 뭐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럴 수도 있기도 하지만 이제 학생 때도 보통 이렇진 않죠. 아 근데 저는 너무 좋죠. 왜냐면 제 친구가 연애를 해서 얘도 행복을 찾아가고 있구나. 너무 좋은데 너무 놀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마음이 큰 거죠. 놀려주고 싶은 마음이 친구가 크다.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 네. 야 그럼 너가 지금 친구들 만난다고 얘기해야지. 네. 이런 식으로 막 분란을 좀 일으키려고 노력 많이 해요. 여자친구와의 분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불편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좀 네. 목표예요. 왜요? 아 그냥 너무 그냥 꼴보기 싫어요. 부러워요. 질투해 질투. 연애하는 게 너무 부러워요. 야 진짜로 막 이 친구가 원래 막 막 하는 친구인데 연애하면 막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은근히 같이 있잖아요. 네. 막 이렇게 안 해요. 원래는 혼 둘이 있을 때는 막 하겠죠. 근데 우리끼리 있으면 막 이래요. 그런 모습은 보기 싫고 막 시크한 척하는 것도 보기 싫고 네. 아니야 내가 여자친구 꽉 잡지 막 이래요. 네. 근데 실제는 또 아니에요. 네. 다 아니까. 네. 그게 너무 귀여우면서 놀려주고 싶으면서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나나님의 말을 들어봤을 때는 약간 좀 그냥 이제 일단은 놀려주고 싶다. 그게 네. 조금 더 크지 않을까. 네, 그게 맞긴 하죠. 네. 네, 그게 맞긴 한데. 네. 그래도 저는 애들이 연애할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게 진짜 이게 이런 것도 약간 그 기계 쪽에서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네. 인간이 연애를 할 때 진짜 약간 이 감정 자체가 너무 밝아져요. 아 그렇죠, 그렇죠. 행복하죠. 제가 친구들한테 많이 느껴요. 네. 애들이 너무 밝아요. 네, 행복하죠. 네. 뭘 놀려도 이제 약간 좀 그냥 쉽게 받는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넌 놀려라 약간 좀 그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뭐 다음 한번 해주시죠. 다음 아 콩팥님이 찐친들과 항상 제 자취방에서 만나는데요. 밤 늦게까지 놀다 자고 일어나 보면 친구들이 이미 가고 없어요. 일어나는 순서대로 자기들 몸뚱아리만 챙겨서 가더라고요. 쌍남자들 모임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도 전날 먹은 쓰레기는 가는 길에 버려두더라고요. 아 인정입니다. 예, 이거 완전 찐친이에요. 완전 찐친. 진짜 최고의 찐친 알려드릴까요? 어떤 찐? 애들이 저도 이제 사실 놀다가 네. 제가 깜빡 막 전화하던지 아니면 잠이 들 때가 있어요. 네네. 내가 애들한테 이불 같은 거 안 주고. 네. 예. 어떻게 자야 되는지 몰라. 근데 딱 방에서 거실로 나오잖아요. 네. 애들이 네. 요런 걸로 덮고 있어. 야, 그거는 아니,
집에 놀러 왔는데 이불도 안 주면 나쁜 친구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깜빡했거나 했거나 네. 하면 애들이 뭐든지 덮고 있어. 막 뭐지 뭐 소파 그거 뜯어가지고 위에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네. 네. 진짜 너무 신기해. 막 진짜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네. 어떻게든 덮고 있어. 맞아. 왜냐면 추우니까. 네. 네. 어떻게든 덮고. 저도 이제 친구들 집에 이제 놀러 가면 보통 이제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제 친구들 집에 놀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친구 집에서 자고 이제 보통 술 먹고 자면 새벽에 깨요. 그럼 새벽에 깼을 때 이제 술이 다 깬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새벽에 몰래 이제 나오죠. 쓰레기 갖다 버린 거. 아 맞아요. 네, 저도 네. 애들이 저는 그거 메모지 남기고 어 분리수거 어떻게 했다. 뭐 시간 없어서 그냥 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다 해놓고 와요. 네. 네, 왜냐면 제가 또 놀라면 안 되니까. 네. 네. 좀 다. 그래서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저 친구들도 참. 야. 근데 제가 많이 놀러 오라 그래요. 그게 편하니까. 네. 네. 놀러 와서 그냥 다 같이 맛있게 먹고. 네. 다 알아서들 자고 나가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아 친친들 친구들이 보고 싶네요. 저는 약간 지금. 갑자기요? 친구들을 안 본 지 오래 되셨어요? 저는 이제 다행히 이제 광주 애들 친구들 중에 이렇게 친했던 애들 친한 애들은 거의 서울로 대학을 와가지고 네 이거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봐요. 노력 많이 하죠. 많이 못 보지만 그래도 좀 보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집에 그냥 늦게 그냥 오라 그래요. 그냥 그래서 그냥 축구 게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하고 네. 한 가지 끝내죠. 그러니까 아. 제가 느낀 거로는 제가 인생에서 정말 무자해제하고 너무 많이 웃을 때가 애들 만날 때예요. 네. 네, 친한 친구들 있으면 그때가 제일 재밌죠. 아, 너무 웃겨요, 애들. 저도 진짜. 지금 또 중학교 막 고등학교 이런 친구들 만나면 그냥 진짜 거의 그냥 아무 영양가 없는 이야기 하면서 네, 그냥 막 놀죠. 쓸데없어요. 네, 근데 쓸데없는 이야기 하면서 노는 게 또 그게 또 재밌죠.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그리고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뭐 어떤 거? 아 되게 많아요. 저 친구들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거? 애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딱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이게 적절하게 네, 네. 핸드폰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의 핸드폰 아니야? 왜 내 말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한동안 또 이러고 있어요. 네. 또 야 그거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개인들 시간 네. 다 오케이 해주는 거지. 아, 핸드폰 보고 해도. 네.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아. 네. 최고죠. 근데 사실 진짜 찐친들 만났을 때 이야기할 때 바쁜 일 아니라면 핸드폰을 안 보는 것도 또 좋은 것 같습니다. 핸드폰 안 보는 거? 네. 네. 근데 너무 이야기하다 보면 재밌어서 또 핸드폰 볼 저것도 놓치죠. 그쵸, 놓치죠. 네. 근데 또 하다가 또 핸드폰 한 번씩 봐요. 여자친구 애들은 또 봐야죠. 아, 여자친구 있는 애들은 봐야죠. 예, 또 연락 안 하면 또 갑자기 에이. 술 먹고 있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한 30분 정도. 맞아.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뭔지 알아요? 애가 갑자기 아 이러고 있는데 진짜 보니까 네. 거의 이 정도만의 문자가 이렇게 와 있어요. 이 정도 네. 이 정도의 문자가 와 그 몇 시간 그 연락 안 된 그 몇 몇십 분 안에 문자가 여기 와 있는데 네. 애가 진짜 약간 경련이 일으켜 갑자기. 오, 나 그거 보고 좀 놀랐어. 야. 네, 그래서 이제 연애할 때는 또 잠깐 봐주긴 해야 돼요. 그죠, 네, 너무 안 보면 또 이제 큰일 납니다. 그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술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딱 보면서 큰일났다면서 맞아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그런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상수문 일이네. 웃겨.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다음 몇 번 한번 볼까요? 네. 9번? 아 재밌는 거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네 9번 한번 볼까요? 네 해주시죠. 오천님 네. 네 쌍남자들 찐친끼리는 톡 보낼 때 절대 길게 안 씁니다. 뭐 물어봤을 때 답으로 이응 두 번 쓰는 것도 아까워서 이응 하나만 쓰고요. 이모티콘? 그딴 건 절대로 안 씁니다. 뭐 하냐라고 문자가 오면 일한다라는 의미로 숫자 1만 보내기도 하고요. 쌍남자들끼리는 다들 그러지 않나요? 저는 딱 그거 보네요. 어떤 거요? 제일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네. 타자 중에서 네. 이응이응은 저는 너무 싫어해서 네. 기익? 네. 그 뭐예요? 그냥 기익 기익 아니면 빅 뭐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막 써요. 그냥 뭔 말인지 알죠? 그냥 뭔 말인지 이런 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나 몇 시까지 와 브렉 어 막 겨우 야야
왜 굳이 왜 그런 거죠? 야, 이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그러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응, 알았어. 이게 너무 뭐니까. 아니 저거로 치는 게 더 귀찮을 것 같은데요? 아, 나 이게 너무 편해. 그냥. 야, 이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약간 조금 아니면 가끔 야삐 약간 그 친구들 속에서도 관심을 좀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아, 근데 못 말라 좀... 있죠. 사실 우리가 관종이니까 이렇게 또 유튜브도 등등한 거 하는 거잖아요. 유튜브도 하고 그럼 항상 관심 받고 싶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끼끼 하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기침할 때도 이제 평범하지 않게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좀 특이하시네요. 네. 아프리카 언어인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또 뭐 한 번씩 어떤 거입니까? 또 재밌는 거 제가 한번 가볼까요? 재밌는 거 있을까요? 아, 오케이. 에이브 님께서 보내주신 거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죠. 상남자라면 친구랑 다정하게 찍은 사진은 없지만 찐친들 옆 사는 갤러리에 몇백 장 있습니다. 핸드폰 메모리 부족해도 이런 사진 절대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전 100억까지 시켜줬어요. 네. 친구 생일마다 몇 년 전 사진 보내면서 축하해주고 반응 보는 것도 너무 재밌습니다. 맞아요. 카톡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딱 올리고 하면 이거 너무 재밌죠. 최고예요. 네. 이런 진짜 네. 친구들 엽사 보는 것만큼 진짜 재밌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도 어렸을 때 사진. 맞아요. 어렸을 때. 그 나중에 이제 꺼내보는 네, 그런 게 그런 게 좀 재밌죠. 그런 거 많이 찍어놨어요. 애들. 그래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한다. 본가에 초대한다. 네. 그건 멍청한 짓이에요. 네. 아... 그 애들은 네, 당신의 갤러리를 뒤집니다. 네. 찍어놓습니다. 네. 다 기억해요. 사진들 중에 되게 재밌는 거 많잖아요. 어렸을 때 찍었던 거. 그렇죠.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쉽지 않아요. 저도 친구들 거 그런 거 이제 좀 많이 모아놓고 이제 저는 제 와이프 거도 좀 모아놓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잘 때 좀 특이하게 있는 거, 뭐 침 흘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찍어놓고.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잘 잔다 싶으면 제가 그런 거 이제 배경 화면에 설정해놓고 합니다. 아~ 네. 그럼 일어나서 딱 보고 깜짝 놀라요. 네. 약간 스위트한데요? 네? 그게 왜 스위트하죠? 엽사를 그렇게 한 건데. 약간 부부잖아요. 그게 좀 스위트한데. 아 제가 약간. 네. 빨리 결혼하고 싶은 타입이어서. 아 진짜요? 네, 되게 좀 그 너무. 그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팍 해갖고. 아 그래요? 좀 팁이 있어요? 어떻게 결혼까지 이렇게? 왜? 네? 팁이 있어요? 큰 욕심 안 부리면 될 것 같아요. 욕심 예를 들어? 그냥 이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이제 조금씩 눈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짝을 찾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주변에서 보면 이제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적당히 이제 네. 자기한테 잘 맞는 사람 이렇게 네, 그렇게 이제 골라서 딱 내 사람이다 싶을 때 그냥 결혼하는 게 확실히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100% 만족스러운 사람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으니까. 네, 네. 아무튼 근데 엽사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 네. 생일에 네. 대박이에요. 네. 다 뿌려요 그런 거. 네. 그런 네. 그런 게 재밌죠.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저 약간 근데 저는 약간 되게 네. 되게 좀 불쌍한 쪽이 뭐냐면 저 어렸을 때 사진들이나 영상들이 다 그 네. 온라인에 뿌려져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 온라인에 박제되어 있는. 제가 걔를 보고 무서워했던 것들, 네. 애들 다 퍼왔습니다. 다 서로 막 이렇게 공유해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네. 그게 좀 저는 쉽지 않은 거죠,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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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댓글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도 알게 되네요. 뭐요? 네? 성재 형님. 전 처음 알았어요. 누구요? 아니 댓글 안 보세요? 아니 누군지. 아 그래요? 그럼 넘어가죠 그냥. 네. 아 알겠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네네. 하나 보죠. 네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 아 이런 것도 있죠. 그 약학국님이 남성분들은 서로 거칠게 대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찐친이라면 도와줘야 할 때 확실히 도와줍니다. 확실하죠. 네. 친구가 수술하면 피가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새벽 중에 잠 안 깬 상태에서 가까운 현혈 장소로 뛰어가다 현혈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의리와 우정이라면 쌍남자 고 찐친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 남자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거 왜냐면 남자들은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남자니까 남자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네 이 그 기억이 오래 가요.
그러니까 한 번 의리, 그러니까 한 맞아요, 번 맞아요, 맞아요. 이 친구한테 도움 받았던 거 네, 네. 진짜 오랜만.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 고등학교 한 번 한 달 쓰러졌을 때 친구가 도와주고 나서 이제 지금 놀려도 괜찮다. 저는 진짜 네, 네. 친구들 중에서 그 네. 이상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 말해도 돼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야, 친구의 동의를 얻은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상진 씨 몇 년생이시죠? 이상진 2001년생인데요. 네, 이 친구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뭐지? 네. 그 소풍을 갔는데 네. 제가 그걸 못 챙겼어요. 좀 사정상 네, 네, 네. 그 뭐지 그 도시락 같은 거를 네, 네. 못 챙겨가지고 아 어떡하지 하고 있었어요. 네, 네. 쉽지 않았는데 네. 이 친구가 그러니까 네. 제가 약간 그랬어요. 약간 친구들끼리 얘기하기 전에 너 뭐 싸울 거야 뭐 싸울 거야 근데 난 약간 싸울 게 없으니까 네, 네, 네. 아 나는 그냥 가서 그냥 아무거나 먹지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 친구가 그 다음 날 이 친구가 되게 무뚝뚝한 애예요. 네네네. 네. 진짜 상 남자예요. 네. 네. 근데 완전. 이 친구가 갑자기 딱 점심 되는데 형 먹어. 완전 제대로 챙겨준 거예요. 네. 완전 진짜 누구 진짜 네. 세팅 제대로. 네. 그리고 너 이따가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와, 너 같이 먹게. 네. 슉 갔어요. 연락할게 하고. 아니. 근데 네. 진짜 이 저는 이 기억이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전 이 기억이 엄청나게 남아 있어요. 아,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진짜 지금까지 있어요. 거의 평생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런 이제 고마움 네. 진짜 나한테 이제. 뭔가 이제 고마움을 표해준 친구가 네. 기억에 오래 남죠. 엄청나.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 친구들 이걸 잊어요. 맞아요. 네, 서로 잊어. 나 그때 네. 내가 그때 그랬다고 안 그랬을 텐데 이러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게 엄청나게 고마운 거죠. 네. 사실 네. 그래서 네. 이런 의리가 네. 이렇게 서로 놀리고 막게 하다가 딱 그거를 할 수 있을 때가 와요. 네. 네. 그때 그거 하나가 진짜 평생 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친구가 뭔가 이제 좀 힘들어하거나 이제 뭐 사정이 있어서 도움을 청한다. 그러면 뭐라도 다 해주고 싶죠. 다 해주고 싶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 해주고 싶지. 네. 내가 그렇게 이제 받은 기억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네. 저는 약간 이게 아깝지도 않고 너무 잘 해주고 싶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희수님도 뭐 있어요? 뭐 친구한테 좀 약간 너무 좀 기억에 남는 뭔가 친구한테 고마웠던 거? 아, 친구한테 고마웠던 기억이. 분명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이제 그게 좀 아, 그걸 모르겠네. 그러면 광고를 들을까요? 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돼요. 아, 7페이지 바로 보겠습니다. 네, 끝곡 없고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7, right? Is it 7? Okay, I got you. 컨셉이에요. 1. 뭔 컨셉이요? 전 좋아하는데요. 무슨 컨셉이요? 영어요? 네? 영어요? 네, 아닙니다. 오, 뭔데? 할까요? 알겠습니다.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오늘 선물 받을 분 한 명씩 뽑아주시죠. 조나단님은 어떤 분이 제일 남으셨나요? 기억에? 아 저는 마지막 이 약학국님? 예 약학국. 이상진? 예 상진이를 떠오르게 한 아, 약... 아직도 약... 상진이랑 연락하시나요? 상진이랑은요 저희 다 그 다음 주에도 같이 맞나요? 여행합니다. 어디 가세요? 그 런던. 어 진짜요? 네. 야. 네 상진이랑 같이 다른 친구 한 명이랑 있는데. 네. 네 같이 합니다. 계속 저는 너무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런던 같이 갈 정도면은 아,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정말 좋아합니다 이 친구는. 네, 아무튼 이런 친구를 떠오르게 한 네. 약학국님. 네. 네네네. 저는 어느 분이 할까. 마음에 드는 사연 중에 하나는 약간 저는
이순신 장군 하겠습니다. 이순신. 이순신 장군. 이제 친구 위로해줄 때는 또 위로해주고. 맞아요. 맞아요 이제 나중에 맞아요. 또 놀리는 게. 맞아요. 또 그런 게 또 오래가는 친구가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께 하겠습니다. 맞아요. 딱 좋은 타이밍이 좋은 거죠. 놀릴 땐 네. 놀리고. 네. 그러니까 놀 땐 놀고 할 땐 하자. 그냥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때 네. 그런 바이브로 네. 하면 좋죠. 네. 맞아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분들께 이제 촬영용 방향제 샤워 탈취제 네 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이사님. 네. 오늘은 어떠셨어요? 오늘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서로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네. 지금 제가 이사님 이름만 기억해요. 네. 그 외에 기억하는 네. 게 없어요. 저는 기억하는 거 있습니다. 뭐요? 이상진. 아 상진. 아 상진아우. 네, 네. 상진이라고 부르는 상진아우. 네. 아무튼. 또 있어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어, 진짜구나. 그럼 진짜죠.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근데 저는 사실 너무 저는 즐거웠고 사실은 이게 그 사실 조만간의 텐도 오늘도 마지막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첫 인연이 2020 20년이었거든요. 네. 지금 2024년이에요. 네. 이 4년 동안 이제 어쨌든 간에 계속 이제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것도 참 신기한 인연이에요. 사실 저는 여기 오면 어떠냐면 너무 편해요. 네. 그래서 섭외가 올 때 아, 또 편하게 뭔가 가서 편한 분위기에서 뭔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달려오게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좋고 또 사람들 너무 재밌어요. 이거 봐 주시는 분들도 너무 재밌으시고 하니까 그냥 노는 기분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네. 이것도 너무 여러분들께 라이브 채팅 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켜봐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듣고 계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네. 이번에 또 설날이니까 또 네. 안전하게 내려가시고 또 제가 또 이렇게 환불일 하다 보니까 네. 불미스러운 것들이 좀 많아요. 네. 좀 운전하다가 네. 그래서 또 안전하게 내려가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늘 행복한 순간은 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각 가정마다 늘 감사합니다. 아무튼 짧게 좀 하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 네. 편집이 힘들겠다. 아, 네. 죄송해요.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네. 무슨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 저는 없습니다. 끝.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소님도 인사하실까요? 네. 들어가세요. 그럼 원래 성진이형은 야간 꿈꾸라고 하는데 그거 해줘야죠 마지막에. 아, 해야죠 해야죠. 예, 예, 예. 아 그러면 할 말 있으시면 또 편하게 하려고 하려 했죠. 아니 할 말 없습니다. 네네네. 지역구 나가니. 아무튼 다음에 배성재 DJ 있을 때 다시 한번 꼭 뱉어내서 또 좋은 또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 2월 3일 토요일 준하던의 10. 여러분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오래했다. 너무 내가 말을 오래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 괜찮아요? 아, 네. 오늘 너무 말 많이 했다. 아니요 저 너무 좋은 방송. 네. 진짜 아쉽다. 그러니까 또 불러주시면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네. 알겠고 어떻게 찍을까요? 키 크신데? 아니에요. 어떻게 찍을까요? 이게 손잡고 할까요? 친처럼 친하게. 무지하시네요. 어깨 메스코. 양쪽 주머니 교차로 손 넣을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친처럼. 예. 아 뭔 컨셉이야? 깊게는 들어가지 말아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소님은 가시면 안 되겠어요. 네네네. 아, 또 이렇게 있으시구나. 네.